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분수와 소수가 섞여있는 혼합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수와 소수의 혼합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는 첫 번째 과정은 분수와 소수를 모두 분수로 바꾸거나 모두 소수로 바꾸는 것인데, 선생님은 모두 분수로 바꾸는 것이 더 간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분수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먼저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어 모두 분수로 바꾸어주고, 다음으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각 항에 곱하여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준 뒤, 두 항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각 항을 약분해주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문제를 통해 위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0.8대 3분의 1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는 것입니다. 먼저 0.8을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8입니다. 다음 단계로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각 항에 곱하면 24대 20이라는 자연수의 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어서 24와 20의 최대 공약수 4로 두 항을 각각 나누어주면 6대 5라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예시 문제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예시 문제는 1.2대 5분의 4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는 것입니다. 우선 1.2를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2입니다. 다음으로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각 항에 곱하면 12대 8이라는 자연수의 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두 항을 12와 8의 최대 공약수인 4로 각각 나누어주면 3대 2라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분수와 소수가 혼합되어 있는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위 단계의 방법만 기억하신다면 분수, 소수의 혼합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. 영상을 반복하여 배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